미생물 발면 가겠습니다. 미생물 발명도 2차 시험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한 번쯤은 출제해 볼수 있을 쟁점 같은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얘도 실전 GS인가 기초 GS인가 거기서 다시 연습을 하니까 기본 강의에서 숙지하시고 답안지 체계를 연습을 거기서 해보시면 됩니다. 얘는 먼저 1번. 기탁 필요성. 여기서 출발하시면 되는데, 이게 출원 시에 용이 입수가 되냐, 안 되냐. 이거 하는 거고, 먼저 이거 시점, 출원 시 잡으시면 돼요. 얘는 우리 그 1차 판례 때부터 많이 했죠. 가장 대표적인 리딩 케이스니까 이걸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 위쪽이 기탁기관, 밑쪽이 특허청. 여기서 미생물 관련 발명을 출원을 했습니다. 기탁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심사청구 했더니 심사관님께서 미생물 기탁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실무에서는 42조 3항 1호 때립니다. 미완성 발명인과 동시에 42조 3항 1호 위반이라고 볼수 있는데, 보통 42조 3항 1호 위반 때려요. 뭐 하면서 지정기간, 의견 제출기간 줬을 때. 이거에 대한 극복조치로 첫 번째. 근데 이제 기탁하겠다. 여기서 기탁하는 거. 출원 후 기탁이 인정되는지, 안 돼요. 출원 후 기탁이 인정 안 된다. 출원 후 기탁이 인정 안 되면 두 번째. 내가 이거 기탁하자마자 다 분양 가능하게 뿌려버리겠다. 분양 가능하게 뿌려버린다는 게 용의 입수 얘기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받아갈 수 있게 해놓겠다. 기탁이 안 된다면 용의 입수라도 가능하게 하겠다. 이것도 안 된다. 출원 후 기탁도 안 되고 출원 후 용의 입수는 안 된다. 그럼 뭐냐? 용의 입수라는 것은 출원 시에 가능해야 되고, 출원 시에 용의 입수가 불가능했으면은 출원 전에 기탁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사건은 출원 시에 용의 입수도 안 됐고, 출원 전에 기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42조 3항 1호 위반을 극복할 수가 없다. 이게 리딩 케이스예요. 첫 번째, 용의 입수 가능 여부는 출원 시 기준이다. 이거요. 용의 입수 가능 여부는 출원 시 기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그러니까 실전 GS인지 기초 GS인지 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거기다 문제를 출제했는데, 여기서 용의 입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꼭 최종 미생물 자체일 필요는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발명에 사용된 최종 미생물을 누가 팔질 않아. 누가 팔아갖고 살수 있냐를 용의 입수라고 표현하는 건데, 발명에 사용되는 미생물을 누가 팔질 않아서 용의 입수는 안 돼.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요. 용의 입수 가능한 미생물로부터 어디서 살수 있는 출발 미생물, 이 출발 미생물이라고도 판례에서 표현하죠. 여기서부터 발명에 사용되는 최종 미생물을 만들 수 있는 게, 제조 과정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얘는 출원 시에 용의 입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발명에 사용된 최종 미생물 자체가 팔고 있지 않아도 출발 미생물 파는 거로부터 명세서 기재를 통해서 제한할 수 있으면 얘는 기탁 필요 없어요. 요거요. 용의 입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꼭 발명에서 이용되는 미생물이 용의 입수가 되냐 안 되냐는 아니고, 발명에서 이용되는 미생물이 안 팔고 있어도 재현할 수만 있다면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탁을 요구하는 것은 재현 가능성 때문이기 때문에. 요 판례. 이게 이제 스텝 1에서 출원 시 용의 입수가 가능하냐, 여기서 많이 나오는 쟁점이고요. 그 다음에 스텝 2. 출원 시 용의 입수가 불가능하다면 기탁 기간에 기탁을 한후 특허청에서 기탁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 기탁 기간에 기탁하는 절차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고, 특허청에서의 절차를 공부하시면 되는데, 얘는 사실 심사 기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시험에 안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이겁니다. 무슨 절차만 나오면은 주체기관 서면으로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사례 강의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고,
저는 기계화된 답안지 작성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계화되면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사례강에서도 많이 하고 실전지에서나 직출지에서도 계속 말씀드릴 건데, 절차만 하면 주치의관 서면을 정리하시면 되고, 추천이고 출원이니, 기간은 출원시에, 서면은 출원서에 취지 표시하고, 명세서에 수탁번호 기재하고, 그다음에 출원서에 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흠이 있을 경우 보정명령을 합니다.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기탁 절차가 무효로 될수 있어요. 기탁이 무효가 되면 기탁이 없는 셈 취급하고 심사에서 42조 3항 1호로 최종적으로 거절 결정될 수 있는 거. 이 라인이 심사 기준 라인인데, 이거 2차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라인 잡아두시면 됩니다. 스텝 1과 2, 요두 가지만 잘 정리하시면 문제 잘풀수 있습니다. 사례 강의에서도 다시 답안지 작성하는 체계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GSA에서 또 연습하니까 거기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296페이지 미생물 발명. 의인은 미생물 발명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해서 말로서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발명의 설명이라는 것을 말로써 표현할 때 한계가 있는 것들을 도면 아니면 기탁으로 보완합니다. 얘는 기탁으로 보완하고 있다. 1번, 서면주의 예가 원래 우리 특허업계는 발명의 설명에 말로써 발명을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말로써 표현하는 게좀 어렵다 보니까 기탁이라는 걸 두고 있다. 이게 서면주의 예이고요. 2번, 미생물이 쉽게 있어 할수 없는 경우. 거기가 그 답원,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2번의 답원, 중간 최종 생성물을 기탁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요구르트 발명, 요구르트 이용하는 미생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미생물이 꼭그 용의 입수가 가능해? 그건 아니라고. 그게 용의 입수가 안 돼도 출발 용의 입수 가능한 미생물로부터 만들 수 있으면 걔는 기탁 안 해도 된다. 그 내용이니까. 이거 잘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97페이지, 취지와 수탁번호 기재 3번, 수탁증 4번 제출이 여기입니다. 절차. 기탁관련 기탁에서는 특허청 기탁 절차가 있는데, 기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라인 드립니다. 나머지는 그냥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298페이지, 2번의 판단 시점. 용의 입수 가능 여부는 출원시 기준입니다. 여기요. 심사 단계에서 용의 입수 가능한 것은 인정되지 않아요. 출원시 기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출원시 제출해야 되는 명세서에 대한 보완책이기 때문에 모든 기준을 출원시 기준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3번, 실무상 취급이라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서면에 흠이 있을 때는 46조 보정 명령을 하고, 16조 위반으로 기탁 무효로 할수 있으며, 기탁이 무효가 되면 기탁이 없는 것으로 취급돼서 미완성 발명 또는 42조 3항 1호 위반으로 거절 결정될 수 있다. 그거고요. 299페이지의 실효의 분항이나 이런 거는 1차용이지 2차용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1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강조했었지만 2차에는 나올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서열 목록, 이것도 AACCC 이러면 눈 아프니까 특허청장님이 정한 방법에 따라 쓰시오. 이것도 1차용입니다. 간단히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301페이지에 식물 발명은 1차 시험에 잠깐 나온 적이 있는데 2차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식물 발명이라는 것은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생물이라는 것은 분양만 하면, 이 분양한 것, 아니, 기탁만 하면 그 기탁한 것을 분양받아가서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는데, 식물이라는 것은 뭐 식물 씨앗이나 이것을 기탁을 했어도 그걸 분양받아가서 똑같은 꽃을 키울 수가 없어요. 이제 꽃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꽃시장이 유럽에서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거 특허로서 막강하게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씨앗을 가져갔어도 꽃이 안 핀다 이거예요. 이거 이제 재배 방법을 모르는지. 이게 이제 육종 경과라고 합니다. 물을 얼만큼 줘야 되고. 식물 발명은 미생물보다 좀더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탁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탁을 했어도 명세서에 육종 결과를 써서 최종 결과물 얻기까지 자세한 내용을 써줘야 된다. 그래야 43항 1호 쉽게 실시 요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이게 1차 시험에 나오는 게 기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탁만으로 명세서 기재가 대신되는 것은 아니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차이는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간단히만 읽어보시면 되고, 302페이지 동물 발명 이런 거는 1, 2차 둘다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 제법 발명 나오는데, 이건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것만 잘 잡아두시면 돼요. 저번에 우리 이전 시간에 했었죠. 제법은 여기 써 있는 건다 일반론이니까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치매 입증, 이 라인만 잘 잡아주세요. 이거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129조 먼저 타고, 물건이 공지된 건지 아닌지. 공지됐으면 제법 추정되고요. 공지가 안 됐으면 추정이 안 되고, 추정이 안 되면 그 다음이
132조 자료제출 명령. 근데 자료가 없다. 그럼 126조의 구체적 행위태형 제시 의무. 이 라인 타는 것만 잘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다 일반론이고 크게 의미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쟁점 나오네. 8번 선택 발명. 얘가 최근에 중요한 판례 나왔습니다. 그 판례 이제 저도 간단하게 초반부에는 관여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요. 그 선택 발명에 대해서 최신 판례 소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기본서에는 그 최신 판례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최신 판례가 4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기본서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 그 실전 GS에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JHJ 그룹 게시판이나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팔레노트 핸드북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 팔레노트 핸드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실전 GS에서 하고요. 그래서 그 실전 GS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다가 판례 하나만 더 추가를 해주세요. 선택 발명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칠판을 좀 많이 쓸 것 같아서 일부만 소개를 하고 끊었다가 또 이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사안이 디스클로저 1, 그러니까 출원 전에 공개된 것이 이런 물질이었었고 우리 물질 발명 쓸 때 청구함 굉장히 넓겠어요. 그게 이렇게 조건식으로 쓰거든요. R1은 참고로 이런 애들을 화학에서 배우셨겠지만 치환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각 치환기를 이렇게 정의라는 겁니다. A1도 들어갈 수 있고 A2도 들어갈 수 있고 이걸 다 또는으로 마쿠시 스타일로 쓰는 거예요. R2는 B1도 들어가고 B2도 들어가고 R3는 C1, C2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인 상위 개념을 기재해놨고 얘가 뭐 이건 예시입니다. 제가 직접 담당한 사건이어서 잘 아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심장병 치료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심장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써놨고 그 다음에 이런 포괄적 레인지 써놓고 거기에 바람직한 예시를 써놔요. 이걸 실시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선택 발명 판례에서 구체적 계시란 표현들 나오죠.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시로는 A1, B2, A1, B3, C2라는 물질을 제조 과정과 그 다음에 이런 거 치료 효과를 써놨어요. 치료 효과 이거 입증 데이터, 실험 데이터. 선행 발명의 조건이 이렇게 써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무효 심판 사건이었습니다. 특허 발명은 여기서 A1이 이 조건식에 들어가는데 저 뒤야 뭐 그래서 307번 그 다음에 B는 513번 C는 259번 여기 조건식에 이제 259번도 있었는데 저 뒤에 하나 선택했다는 거죠. 이게 상위 개념으로부터 특정한 것을 하위 개념을 선택했다. 이런 상황이었고 얘도 심장병 치료 효과가 있었어요. 얘하고 똑같은 효과를 갖는 겁니다. 근데 얘가 그 명세서의 심장병 치료 효과가 수치상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 정량적 기재는 안 써 있었어요. 사건은 이랬습니다. 선행 공지 발명, 그 다음에 특허 발명. 여기서 잠깐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얘가 종전에 그 선택발명 법리로 들어가게 되면 선택발명이라는 게 이질적 효과가 있거나 현저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이거 같은 효과니까 이질적 효과는 없어요. 그럼 얘보다 현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현저한 효과라는 것은 명세에서 정량규칙이 있으면서 그 수치가 예의 수치보다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얜 정량규칙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실험 데이터를 제출했는데, 제출한 실험 데이터를 볼 수도 없지만 정량규칙이 없으니까, 본다 하더라도 얘보다 완전 좋진 않았어요. 완전 현저할 정도로 좋진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선택발명으로 해당하는 순간 얘는 죽게 돼 있었어요. 실제로 심판원에서는 선택발명이고 현저한 효과에 관한 명세서 기재나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무효다라고 됐었고요. 그래서 이게 특허권자는 그걸 방어하고자 뭘 주장했었냐면 나는 선택발명이 아니다를 굉장히 주장했습니다. 상위개념, 하위개념만으로 모두 다 선택발명으로 벗어난다. 이걸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특허권자는 얘를 선택발명이 아니라 일반발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일반발명이면 선택발명에 비해서 특허요건이 굉장히 완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그냥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우리가 제약 분야에서 물질발명하고 의약용도 발명은 그냥 무조건 특허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발명은 거의 신규성만 있으면 진보성 무조건 있다고 하고요. 의약용도 발명은 신규성이 있다고 해서 항상 진보성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준다. 아까 그 판례였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되게 특허를 잘 줘요. 일반 발명으로 가면 명세서의 정량규칙이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치료 효과가 얘보다 현저히 뛰어나지 않아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측곤란 효과만 있으면. 특허권자는 나 하위 개념이지만 일반 발명으로 봐야 된다고 한 거고, 얘를 이제 무효시킨 것은 얘는 선택발명으로 봐야 되고 기존의 법리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논리 구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논리 구조 한두 가지만 보고 칠판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리 구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특허권자 대리인 쪽에서 그걸 되게 주장하셨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무슨 2억 개래요. 이 치환기의 가능성이 수학 계산식을 쓰셔갖고 경우의 수가 2억 개 이상이다.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가 상위 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선택발명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걸 합니다. 선택발명 정의. 기존에는 인용발명이 상위 개념, 그 다음에 특허발명이 하위 개념, 또는 출원발명이 하위 개념이 다 선택이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하위 개념이라 할지라도 용이 도출이 곤란하면 선택이 아니라고 봐야 된다. 종래에는 상위 개념, 하위 개념 다 선택이다라고 했었는데, 이러면 너무 부당하고, 아무리 하위 개념이라 할지라도 용이 도출이 잘 되지 않으면 이렇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 상위 개념 안에 내 것도 포함되는 거였어를 아예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 나중에 알고 보면 조건식을 만족하지만 얘를 모른 상태에서 얘만 보면 얘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였어? 라고 이해할 수도 없을 정도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면 그것은 하위 개념이라 할지라도 선택이라고 보선 안 된다를 주장했는데 판례는 먼저 여길 채택합니다. 이유는 용의 도출이 곤란하냐 싶냐는 신규진보성이 판단 기준이지 신규진보성이 판단 기준을 선택발명의 개념 정의부터 도입을 하면 혼란이 발생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용의 도출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나중에 신규진보성 판단할 때 고려하면 되는 거고 선택발명은 일단 하위 개념이면 다 선택발명으로 보자. 이게 특허권자의 주장과 그다음에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첫 번째 스텝이 선택발명 정의. 그리고 특허권자 대리인 쪽에서 왜 그렇게 주장인지 아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종래에 있었던 선택발명을 하면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일반 발명으로 가면 물질특허 일반 발명은 너무 특허 잘 주거든요. 그냥 무조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발명으로 가고 싶으니까 하위 개념이랄지라도 선택발명을 봐선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게 두 번째 단계. 일반 발명과 선택 발명의 판단 기준을 대비합니다.
둘이 좀 차이가 많습니다. 일반 발명은 특허받기가 좀 더 쉽고 선택 발명 특허받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두 번째 잡습니다. 일단 얘부터 잠깐 필기 먼저 하시고 칠판 한번 지우고 가겠습니다. 먼저 필기 한번 하겠습니다. 미생물 발명과 선택 발명 초입부까지. 그러면 끊었다가 선택 발명 이어서 가겠습니다.